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해외 직구에서 구하는 약들,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류들이 원래는 이제 정식적으로는 처방전을 의사한테 필요로 하는 약이거든요.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의사 처방이 필요하죠. 감기약도 병원에서 처방해서 드실 수 있는 항생제가 포함된 거는 좀 병원에 처방을 받죠. 의사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게 귀찮잖아요. 사실은 이제 병원에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또 길게 처방을 안 해주시면 이제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,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외 구매로 사면 약값이 좀 싸죠. 직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핀페시아라는 약이 되게 유명하죠. 인도 제약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페시아 카피약인데 쉽게 싸게 많이 구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안정성이에요. 이 핀페시아 약은 저는 요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의 부작용이 많다 느끼는 게 좀 핀페시아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핀페시아 회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나 알아봤더니 인도에서 굉장히 또 큰 나름 인정받고 있는 제약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도 처방전이 필요할 텐데 이제 처방전 필요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법적인 걸 좀 넘어서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품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흔히 말하는 짝퉁이 있듯이 운동화 같은 것도 되게 싼 게 가끔 나와 있어요, 인터넷에. 대부분 그런 건 가품이죠. 가품이고, 그래서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꼭 사라고 운동화 매니아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싸거나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품이 좀 의심이 됩니다. 그래서 가격이 사실 문제인 분들은, 저는 이제 프로페시아 카피약 드시라고 하거든요. 프로페시아 카피약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면 되고요. 프로스카나 프로스카 카피약 4등분하는 약이죠. 그거는 한 7천 원대로 살 수 있어요. 근데 핀페시아는 보니까 제가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9천 원 정도 내외더라고요. 굳이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엄청난 건 아니니까 프로스카 카피약으로 드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. 그건 좀 안정적이죠.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니까요. 그리고 처방전 문제는 이제 뭐 저는 장기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. 뭐 6개월, 1년, 약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되게 2년, 3년치를 이상 사시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지만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처방해드리고 있어요. 특별히 뭐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다면요. 제가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장기로 드리진 않지만 굳이 사실은 건강하시고 부작용 없는 분들은 장기로 드시는 게 환자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좀 하셔서 장기로 처방전을 받으시면 그 직구로 구해서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싸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해외 직구하는 탈모 약들 좀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